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파랑입니다. 오늘은 변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뭐 변환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이제 변환시킨다.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. 자, 프레임의 변환. 자, 여기서 보시면 봉우리를 생성을 하고 걔 프레임 이제 프레임 투어인 뭔가 임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엇이다 어떤 이제 변환의 작업을 이제 거쳤다.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. 지난 시간에 다뤘던 어떤 캡처 장면과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변환이 되었다.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이다? 매트랩을 통해서도 어떤 형태의 변환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